안녕하세요. 강윤의 날개입니다. 자, 강윤의 날개가요. 드디어 여러분,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대단히 마케팅 이 교육도 이제 마케팅 시대인 거 아시죠? 강윤의 날개가 이 라이브 클래스를요. 이 그립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또 교육 컨텐츠를 셀링하게 되는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MBTI 한번 진행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제가 정말 어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소리를 좀 꺼야 되겠죠? 네. MBTI 같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요. 오늘 또 재밌게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제 다 들어오고 계시네요. MBTI 심리상담사 자격증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MBTI 참 요즘에 관심들이 참 많으시죠? MBTI. 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MBTI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인지 저랑 같이 한번 재밌게 무료로 MBTI 상담도 받아보시면서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댓글로 어떤 유형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저희 그 지금 그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MBTI 무료 상담하면서 쇼핑하세요. 네,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같이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MBTI라는 뜻은요. MBTI 그야말로 사람 이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MBTI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람 이름을 딴 마이어스브릭스라는 모녀의 이름을 딴 네. 성격 진단 검사입니다. 요즘에 그 소개팅 가도요. 요즘에 성격 다 검사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성격을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죠. 자, 이제 검색어로요, MBTI. 네, 검색하시거나, 무료 상담. 네, 무료 상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검색어를 잘 이렇게 지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나중에는 MBTI, 무료 상담, MBTI 상담.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MBTI 상담 받으면서 오늘은 무료로 이렇게 쇼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MBTI. 아, 지금 바로바로요. 우리 PD님 그렇게 하셨나요? MBTI 상담으로 이렇게 검색어로 쓰셨나요? 네, 무료 상담이라고 검색어 쓰셨나요? 네. 자, 그래서 MBTI 검색을 하시면 많이 이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성격이세요? 나는 급한 거 정말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못 참아. 나는 거를 빨리 해야지 못 참아 너무 느려 터진 거는 나 진짜 성격 안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급한 거, 뭔가 빨리 해내야 돼 이런 것들도 본인의 성격이죠. 이 MBTI에서는요 이제 그런 분들을 외향이다 바깥으로 에너지가 이제 많이 쏟아지신 분이다라고들 이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자, MBTI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MBTI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 한번 초등학교로 들어가셔서,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서 초성의 초딩, 초초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초 게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첫자만 보고 무슨 말인지를 한번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자, 뒤에 자,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첫자를 보고, 초등학생의 말과 생각을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이 멋지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보니까, 기역, 이응, 니은, 기역. 기역, 이응, 이응, 니은, 기역. 초성을 보고 맞추시는 거예요. 초성을 보고.
자, 강의를 연기하듯 다양한 방법, 아이디어로 접근하라고 주장하는 인물. 네, 기억, 이응, 이응, 니은, 기억.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과연? 네. 강연의 날개였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의 날개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연의 날개라고 이 초성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강연의 날개. 네, 저의 이름은 강연의 날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초등학교로 들어가가지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